이 시간에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자꾸 십일조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 십일조란 게 그게 뭐냐? 또 십일조를 안 내면 상당히 마음으로 압박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십일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 10장에 3장 10절에 이 십일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이 십일조를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 십일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는 그런 참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조건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십일조를 잘 갖다 바치면 복을 많이 준다. 뭐 이런 생각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즉, 이 전자제품이 전기를 받아야 돼. 이 전자제품 자체가 전기를 생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 울진 핵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야만 이 전자 제품들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 생명을 받아야만 된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제 이것만 알아도 야 그렇구나 나도 하나의 전자 제품과 비슷한 존재인데 그 이 전자 제품을 작동시키는 생명 에너지 생명 이런 것이 그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뭘까 이러다가 그걸 찾다가 보면 결론이 어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아,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중에도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우리에게 그런 생명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 하는 그 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내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내가 작동하고 지금 살아있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착각했다. 는 이 놀라운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한때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있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도 창조하셔야 돼. 땅도 창조하셔야 되고, 그렇죠? 나무도 자라게 해서 우리에게 산소도 공급해야 되고, 우리는 바다야만 살 수 있는데, 예, 물도 있어야 되고, 예, 모든 것이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다? 어떤 자다? 주시는 자다. 하나님은 주시는 자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서? 생명부터 시작해서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그거 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우리가 먹는 쌀이나 뭐가 이게 다 그냥 땅에서 그렇죠. 뭐가 있어야 여러분 싹이 나고, 예? 그 쌀알이 열리고, 과일이 열리고, 나무가 크고, 잎사귀가 나오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이야, 그게 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생명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생명체라는 말은 생명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체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작동하기 위하여 뭐를 가지고 있죠?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작동해야만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고, 그 세포가 살아있어야만 우리 생명체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뉴 스타트 배우신 분은 이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의 공급이 많이 막혔을 때, 생명의 공급이 막힌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막히죠? 그렇죠. 내가 사랑 대신에 내 마음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이럴 때는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증오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이것이 생명을 막아서 우리 유전자들이 올바른 작동을 못해서 그래서 세포가 변질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이 그 진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뉴스타트 일부 세미나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만유를 지으신 만드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천지의 주재신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교회단이라는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자꾸 성 하나님 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 그래서 자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와 계신다. 여기가 하나님의 계셔야 할 곳이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는 말이냐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아테네의 특징은 뭐예요? 신전이 많아요. 신전이란 곳은 어떤 곳이요? 건물인데 누가 거하는 건물이에요? 신이 거하는 건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다 그 신의 숫자는 종류는 왜 그렇게 또 많은지 각종 신들에게 인간의 피땀으로 신전을 지어 드려야 돼. 그 참 못난 신들이야, 그렇죠? 신이 뭐 집도 자기 집도 하나 없고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지어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참으로 차원이 낮은 그런 신들 창조주가 아닌 신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창조주야. 천지의 주인이시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 어디에 계세요? 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뭐 건물 지어놓고 여기 묵으십시오. 이런 거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사람이란 것은 이것은 물질적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든 거라? 하나님이 만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계시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응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내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신다. 크, 벌써 수준이 높아 안 높아. 그렇죠. 수준이.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란 것은 이 세상 소위 종교들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글을 쓴, 이 말을 하는, 누가도, 한때 옛날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수준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자꾸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 짓는 일을 뭐 성전 건축. 그래서 하나 그래야만 그러면 그게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좀 만나 보려면 어디로 와야 돼? 성전으로 와야 돼. 이제 이래 가지고 모든 것을 탁탁 제도화해서 문제는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자꾸 낮추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꾸 어떤 물리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당은 모이는 장소예요. 뭐가 모이는 장소예요?
성전이신, 성전이 된 우리 교인들, 인간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장소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변질되어 있어도 변질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십일조에 대해서도 자꾸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뭐를 내라? 예, 네. 건축 헌금을 내라. 많이 내면 복 받을 거고 뭐 다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 성전도 아닌데 진짜로 그 성전 건축이란 말은 그거는 그거는 곤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아주 쇼킹한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지은 집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버려요?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로 들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비롯해 자 그래서 보세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에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왜 그래요? 무조건적이니까.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만민에게 무엇을 무엇과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예. 생명.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김정은이에게도 생명을 주시니까 김정은이도 아직도 뭐예요? 살아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이야,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분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만물을 어떻게? 친히 누구 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친히 주시는 자. 여러분에게 건강을 친히 주시는 자 맞죠? 왜? 일부 세미나에서 배워보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면,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켜주시면, 여러분 암이 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분. 우리는 주시는 분을 자꾸 받으시는 분으로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싫어했어. 연세대학교 댕길 때. 네. 뭐 자꾸 갖다 바치래. 내 쓸 것도 부족한데 뭘 자꾸 갖다 바치라고 그래. 네. 얼마 그때 라면 하나 사 먹기도 힘들었는데. 네. 그게 1960, 64년, 65년. 아, 그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응? 그때요, 삼양라면밖에 없었어, 라면의 종류가. 삼양라면 하나 사가지고, 계란 하나 풀고. 그래서 끓이면 천국이었어. 응? 아시겠죠? 뭐 요즘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 응. 카페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을 때 그때는 그런 카페라는 말을 하면 한국에서 아무도 못 알아들었대. 그때는 뭐 있어봐야 뭐야 다방. 다방이 무슨 뜻이에요? 차 마시는 방. 야, 그래서 자 누구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 도대체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 보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최고, 으뜸이 되고 싶거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12명 제자들 중에, 이 12명 중에 이게 되고 싶거든. 어떻게 알아? 숨기라. 다른 11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면 네가 으뜸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으뜸이 되면 뭐가 좋아서 으뜸이 되고 싶어해요. 다 11명이 다 나를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정반대리니까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를 옛날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말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지나갈게. 누구든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려고 폼 잡고 까불면 내가 종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새끼들. 그게 그렇게 보이죠? 그게 이제 조건적으로 성경 볼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너희 중에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고 싶거든. 어떻게 해라? 섬기면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 12명 제자들 중에 진짜 어떤은 누구예요? 누구냐? 누구예요? 그 지금 예수님하고 12명 제자가 있는데 그 13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진짜 어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 다음 28절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너희들도 예수님은 실제로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는 자기를 가르켜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자식이라고 불러요. 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도 너희들과 같은 뭐요? 사람의 자식이다. 우리가 동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얼마나 자상하고 어떻게 해요? 폼 잡으려 그러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얘기해요. 아, 그래서 인자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어떻게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모든 것을 뭐하러 왔다? 주기 위해서 왔다. 뭐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무조건적 사랑의 극치죠. 나는 너희들로부터 섬김 받을 생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도 주러 왔다. 이것이 으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 뭐예요? 으뜸이다. 왜? 너희들의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너희를 섬길 것이고 또 너희들 위해서 모든 것을 줄 것이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주러 왔다. 우리 여기 두 아름다운 여성분들은 우리 이화백님의 네? 아, 김화백, 예, 예. 화백님의 그 부인이시고. 근데 왜 그렇게 고등학생 같아요? 그 이상한, 왜 고등학생 데리고 살지? 우리 김화백님은 옛날에 무당 많이 그렸대요. 예. 무당으로부터 무슨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인상을 깊이 받고 자꾸 무당만 그렸는데 이제는 누구만 그려요? 네. 왜 이제 예수님만 그리는지 좀 알겠죠? 네. 강의를 자꾸 들으니까 이제 좋아져서 그래요. 네. 네.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요즘? 그렇죠. 예, 좀,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좋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신 중에 뭐요? 제일 멋있는 신이야. 그러니까 제가 헷가닥했지. 내가 뭐 11조 바치니까 복 주세요. 복. 우리 아들 서울대학 꼭 붙여주세요.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주시는 분이다. 근데 주시는 분인 하나님이 왜 십일조를 내라 그럴까? 이상하죠,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셔. 천지의 뭐예요? 주제신. 근데 뭘? 또 무엇이 뭐예요? 부족한 것처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11조 내라고 그래? 자,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11조 안 내면, 복도 안 준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정말 쪼잔한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면서, 그 쪼잔한 하나님을 꽤 발발 떨고 있는 그런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런 엉터리 쪼잔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같이 믿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애교를 뜨는데 아마 봐도 고등학생 같아요. 그렇죠? 자. 자, 이제 말라기서로 돌아가서 자, 11조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로부터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받을 것도 없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고 통치하고 소유하는 쉽게 하면 대빵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희의 온전한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창고에 들여. 요즘은 뭐 수입의 10분의 1을 입금시키는데 창고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이 당시는 아마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 이제, 쌀, 뭐, 밀, 뭐, 포도, 이런 걸 이제 수확을 하면, 그 10분의 1을 갖다, 이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뭐, 하나님도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고에 들여. 하나님한테 창고가 있다는 말도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창고에 들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에 어울리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의 집에 뭐가 양식이 떨어졌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밥 먹고 사는 사는 분도 아닌데 양식이 떨어졌대.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들은 다 좀 이상하게 유치해요.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유치한 분이 아닌데 유치하게 이 얘기를 해요. 유치하지 않은 사람이 유치하게 얘기하는 것을 혹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요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탁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안 될 일이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 보고 시험하지 마라. 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시험을 해봐.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 보아서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한번 봐라. 이 말은 뭐예요? 11조 한번 잘려봐라. 그래서 내가 복 주는가 안 주는가 뭐예요?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11조를 잘내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어떻게? 내가 왕창 줄 거다. 참으로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응.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11조를 잘 내면 복을 왕창 준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없는 말이 무슨 말이 없어서 다행인 줄 아세요? 안 내면 복 안 준다는 말이 없다는 거. 이게 참 다행이에요. 네가 만약 11조를 안 내면 나는 복 뭐요? 안 주겠다. 이랬으면 저는 벌써 사표 냈을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 생각 없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이 뭐요?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것. 예, 네. 그 말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말 없기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11조를 낸다면. 내가 하늘 문을 왕창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막 복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아, 11조를 내야 복을 주고 안 내면 뭐예요? 안 주겠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볼 때, 너의 온전한, 이제, 그 하나님 뭐, 하늘나라에 창고가 있다는 말도 웃기고, 유치하고, 그 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시험해보라고, 그것도 웃겨. 유치해. 여러분. 절대로 유치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유치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유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유치한 소리를 하는 거를, 그거를 유머 또는 코미디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코미디 하실까요? 예? 네? 한다고요? 예? 네? 예. 네. 저는 하나님은 인류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코미디는 상대방을 어떻게? 웃기는 사람, 웃기는 것을 코미디를 그래요. 상대방을 웃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는 어떤 때예요? 사랑할 때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 상대방 친구를 어떻게 기쁘게 해줘. 그래서 우리 카톡도 보내잖아요. 동영상을, 너무너무 웃긴다. 그러면 어떻게? 제일 가까운 친한 사람에게 뭐요? 제일 먼저 톡 보내줘. 그래서 친구가 받고, 고맙다. 진짜 웃기네. 예. 네. 친할수록 그래요. 안 친하면 별로 웃기고 싶은 생각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미국에 손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손자가 딱. 그 손자가 어릴 때, 예. 오래간만에 만나면, 진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마다 참 좋았다. 라는 그런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저는 가능하면 웃기려고 그랬어. 그래서 뭔가 재밌는 얘기를 다 해주고, 맞아. 할 얘기 없으면 나중에 뭐까지 해? 간지르고 막 그랬어. 그래서 막 방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뒹굴고 막, 예? 레슬링을 하고 막, 예? 왜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멀거니 말없이 앉아있기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 사랑하면 상대방을 웃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첫 만나면 우리를 어떻게 웃겨주고 싶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혼자밖에, 여러분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 예. 예. 여러분, 제가 일부 세미나 때, 박수를 그렇게 치라고 해도 참 안 쳐요. 예. 별로 유전자 켜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달라. 무슨 뜻일까요? 그것도 어떻게 해가면서?
웃겨가면서, 코미디하면서. 어떤 식으로 코미디를 해요?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졌어. 망군의 여화가 양식이 떨어졌다. 그거는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캬, 진짜 그러네. 진짜 웃기네. 좀 이렇게 조금 발랄해져야 돼.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올바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일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상구라는 할아버지가 그 저스틴, 우리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그 저스틴은 그 어린 저스틴, 지금 4살, 5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손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손자한테 뭐예요? 손자한테 뭐 내놓으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다 이 말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 십일조라는 것이 이게 어떤 얘기일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저 이거를 확실하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묘하게 탁 공작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야 이거구나. 이게 바로 이 십일조를 달라는 말라기서 3장 10절의 뜻이구나.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번은 병원이 다 끝나가지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손자를 아빠한테 좀 맡겨놓고 갈 테니까 아빠가 좀 손자를 봐달래요. 그래서 그러자 좋다. 그래서 손자를 데리고 왔어. 그 우리 딸도 이 뉴스타트를 도통 안 하더니 손자를 딱 임신하고부터는 뉴스타트를 철저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분만 했을 때는 진짜 우량아가 나왔어. 그리고 그 녀석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그 뉴스타트를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 건강식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물 마시고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화백 요즘은 신경질 잘 안 내죠? 원래 안 내서요? 원래 안 냈다? 내보다 훨씬 낫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퇴근 준비가 다 돼가지고 이제 손자 데리고 야 저스틴 오늘 할아버지하고 드라이브하자. 어디에 제일 먼저 가고 싶어? 그랬더니
자식이 차 타고 얘기하겠대.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차를 탁 타고 갔습니다. 그날 그 해필이면 어떤 환자가 이사를 가면서 밀린 치료비 3,000불을 현금으로 100불짜리 30장 탁 해가지고 지불하고 갔어요. 근데 그 현금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은행을 돌려서 입금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갔어. 차를 타니까, 어디에 가고 싶지? 제일 먼저 가고 싶지?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집부터 먼저 가자. 응? 아이스크림? 엄마가 아이스크림 안 사줘?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사준다. 사주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무슨 그 아이스크림 사줄 때, 사줘야 될 때, 뭐, 감기기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안 사줘요. 감기기가 있을 때, 뭐, 컨디션이 나쁠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게 더 안 좋거든요. 감기가 빨리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3개월째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있다는 거야. 그 자기가 지금 감기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안 사준대.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잘 아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지난 두 달을 못 먹고 지금 3개월째 아직도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긍휼을 베풀, 불쌍히 여겨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 어떻겠냐. 그거는 뭐 100번 그렇죠. 그래? 감기기 이런 거 없지? 없대. 오케이. 할아버지 사줄게.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에 갔어요. 그때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시켰어. 시키면 그때 2불이야, 2불. 그래서 이제 탁, 2불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손에 쥐어주고, 이제, 보니까 현금이 없어. 그 100불짜리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100불짜리 하나 꺼내서 줬어요, 아가씨한테. 그러니까 아가씨가 98불을 거슬러 줘야 되니까 한참 걸리잖아. 그렇죠? 10불짜리 9장에 1불짜리 8장 세니까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희한하거든? 할아버지는 돈 한 장 내줬는데 아가씨는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돈 뭐예요? 17장을 막 세서 주니까 어리둥절한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는 돈 하나밖에 안 줬는데 아이스크림 받고 돈도 이렇게 많이 받느냐. 그래서 그거 100불짜리야. 근데 아이스크림은 2불이고. 그러니까 98불을 할아버지가 받아야지. 100불짜리라는 게 다 있네. 그럼 100불짜리 있다. 그럼 할아버지. 그 100불짜리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100불짜리는 그 한 장만 있으면 네가 아이스크림을 50번을 사 먹을 수 있다. 그 50번을 기간으로 치면 4년하고 2개월이다. 50개월이니까. 그렇죠? 4년하고 두 달. 그러니까 네가 지금 4살 반인데 네가 9살 때까지 아이스크림을 매달 한 번씩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놀래가지고
그 100불짜리 하나면 내가 9살 때까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다고. 그 돈이 막 엄청나게 커 보였던 모양이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런 100불짜리 지금 또 더 가지고 있네. 그렇다고 그랬더니 한번 꺼내봐래. 보여달래. 좋다. 그러니까 이만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가지고 그게 이제 3,000불이야. 여러분. 자, 한 장 있으면 5년이라고 4년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4년 4년 8개월이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 다 가지면 얼마나 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 가지고 있으면 120년. 이 녀석이 놀래가. 120년. 죽을 때까지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어떻게 남을 것 같아. 와. 그러니까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막 위대해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와, 할아버지는 재벌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 그래서 너는 할아버지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 네가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도 사줄 거고. 차가 필요하면 차도 할아버지가 사줄 거고. 걱정 마. 와, 자기는 오늘 할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발견해서 너무나 행복하대. 할아버지는 필요한 거 없어. 너는 할아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와, I'm so proud of you.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폼 탁 잡았죠, 할아버지가. 이 녀석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탁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 아, 너무 이뻐 죽겠어.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런데 한 입이라도 먹어보라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거 할아버지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저는 뭐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 지금도 아이스크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 냉장고에 보면 아이스크림 그 우리 집사람이 심심할 때 먹으라고 사다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벌써 한 석 달째 아직도. 그래서 뭐 요만한 그 이렇게 까서 먹는 거더라고요. 엑셀런트든가 뭐 그런 게. 근데 그거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컨디션이 조금 이 장 컨디션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안 먹어요. 근데 손자가 한 입 먹으라고 준다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 손자한테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만 줘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지금 이거 나 석 달 만에 먹는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좀 달라 그러면 어떡해? 할아버지 돈 많잖아. 할아버지 뭐 지금 100년 이상 먹을 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돈 가지고 할아버지 사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면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보다 맛없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기지 말래.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맛이 똑같지.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손자의 사랑이 들어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 내고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서 먹으면 사랑 맛 없어. 그래서 한 입만 달래는 거야. 그랬더니 하, 참 할아버지, 하, 오늘은 참아달래.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꼬셨어. 우리가 주는 것도 기쁘고 받는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해.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많다 우리. 그래서 주는 기쁨도 있고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할아버지는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 줬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기뻐. 할아버지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 기쁜 것 같아. 너는 받아서 기쁘지? 그렇대. 그러면 너도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줘봐. 그러면 너도 주는 기쁨이 뭔 줄 알 수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도 뭐예요? 받는 기쁨도 같이 누릴 수 있잖아. 아,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줘도 주는 기쁨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오늘은 주는 기쁨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 주는 기쁨이 없다면 너는 손해본 거야. 그러면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거든? 할아버지가 보상할게. 응?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살 돈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네 손해볼 거 없잖아. 안 기뻐도. 그래서 이 친구가, 아,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오셨어. 한번 시험해봐, 시험. 그래서 여기 뭐예요? 시험해봐. 시험. 기쁜지 안 기쁜지 시험해봐. 그래서 안 기쁘면 할아버지 물어준다. 한 입 조금 줘도 아이스크림 한 개를 보상해줄게. 그랬더니 이거 괜찮은 장사 아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딱 아이스크림을 내밀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야 돼. 조금만 먹게. 그래서 제가 진짜로 조금만 먹었어. 먹고 이런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세상에 없다. 와, 땡큐, 고맙다. 응. 그랬더니 이 자식이 웃어. 너 기쁘구나. 기뻐 안 기뻐? 그랬더니 기뻐. 그러더니요, 이 자식이 다시 아이스크림을 내밀어. 제 입 앞에 내밀더니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먹어. 이번에는 조금 많이 먹어도 돼. 크아, 여러분. 왜? 지가 기쁘니까.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제가 얻어 먹었거든요. 그 11조가 온전한 11조예요.
첫 번째 십일조는 내기가 싫어가지고, 예, 네. 세금을 떼고 낼까, 떼기 전에 낼까, 계산하면서. 아시겠죠? 예. 네. 그거는 온전한 십일조가 아니다. 그치?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온전한 십일조를 우리 손자로부터 아이스크림 십일조를 다 받고 나니까요.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어땠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사 먹이고 싶더라. 이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예. 네. 십일조를 내면 복 줄 거고 안 내면 조심해. 그런 쪼잔한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머, 코미디로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쵸? 그래서 십일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십일조가 내기 싫은 십일조 그렇게 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십일조를 진짜로 내고 싶을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을 느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돼요. 하나님, 전 아직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푹 젖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보니까 십일조 내기가 아까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진짜 십일조를 내고 싶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말 깊이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십일조가 저절로 어떻게? 예. 그래서 꼭 뭐 10분의 1이 아니라도 나에게 어떻게 다 적당하도록 하나님, 이게 10분의 1은 안 됩니다. 그래도 돼. 하나님이 뭐 너 그 월급 명세서 갖고 와봐. 그 10분은 뭐요?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 안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다고. 예. 아시겠죠? 그게 이 참 한심한 현실이다. 그것은 11조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인으로서 교회 운영비 삼아 뭐 그래서 내는 거고 그것도 내가 어떻게 정말 내가 형편이나 이 정도면 나눠서 교회하고 나눠서 쓰자 그런 차원이지 그거를 이거 그러다가도 어떻게 이제 그래서 십일조를 턱 내고 나니까 어떻게 또 어디서 갑자기 예상치 않는 수입이 어떻게 턱 터질 수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나님한테 발발 떨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서로 투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 손자가 그저 자기 느낌 그대로를 어떻게
할아버지, 그럼 이제 제가, 어허, 저스틴, 할아버지가 사준 거 좀 달랬는데 네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십일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실 분이 아니야. 그러기를 원치도 않아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고 말이야.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는데, 10분의 1쯤 내면 안 돼? 내게 싫으면 꺼져!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래서 십일조가 돈 얘기가 아니라 뭐를 나누자는 얘기다? 사랑을 나누자는 얘기다. 그래야만 우리 유전자도 켜지고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를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자유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십일조를 하나님이 받아보고 싶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정말 손자가 한 입 주는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됩니다만은 정말 그것을 먹었을 때 손자도 기쁘고 할아버지는 정말 너무너무나 기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자. 너와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자. 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기억, 그 기억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서 우리의 변질되고 꺼진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